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2019년 5월 25일 제주 조천읍 펜션에서 고유정 여성 36세가 전 남편 강 씨를 졸피뎀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하여 제주도 내 완도 해상 김포 친아버지 집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 언론에선 시신을 훼손했다 정도로 순화돼서 보도됐지만 30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들도 치를 떨 정도의 훼손이 가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조차 차마 보도를 못한다고 한다. 원래 시시콜콜 시 상태를 적나라하고 선정적으로 외부로 알리는 건 고인과 유족들에게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는 않았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고인에게 가해진 극도의 훼손 방법이나 정도를 추정한 듯하다. 이혼 후 아들을 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던 고유정은 2019년 5월 9일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분노에 휩싸여 범행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2주간 모의하였다. 5월 18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고 25일 아들 피해자와 함께 만났으며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36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탄 음료를 건넨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5살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이 고유정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26일과 27일 사이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하고 미리 구입한 30여 장의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는 작업을 한 후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2019년 5월 27일 강 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으로부터 들은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가버렸다느니 하는 거짓말했고 그대로 믿었다. 다음날 28일 오후 8시 강 씨의 남동생이 조천읍 펜션 인근 CCTV를 제출했는데 이 CCTV를 통해 강 씨가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전 부인 고유정과 함께 조천읍의 한 무인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가 펜션에서 나온 기록이 없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일동 인근에서 끊기고 마트에서 강 씨의 차량이 3일 내내 아무런 이동 없이 주차되어 있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초동 수사에 부족한 점을 깨닫고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루미놀 검사로 강 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강 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조천읍의 펜션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 씨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 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6월 2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강 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 조각을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졸피뎀은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먹고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이 전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신의 행방. 사건은 2019년 5월 25일 발생하고 며칠 가지 않아 시신이 유기되었으나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의자가 피해자 시신 유기 장소로 얘기한 곳은 두 곳이고 수사를 통해 추가로 한 곳이 확인됐다. 도내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 완도항해 여객선 항로, 피의자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 인근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시신 수색을 하였다. 피의자는 5월 28일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1시간쯤 지난 후 여행 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 CCTV에 포착이 되었으며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 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경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에 무언가 떠오르는 것은 없는지 해안가에 밀려오는 것은 없는지 수색하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유정의 진술과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며칠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3주 이상의 시간이 흐르자 해상수색은 축소되고 재활용센터 등에서의 뼈조각 수색으로 바뀌었다. 유족들은 유해가 없어 장례도 못 치르고 있으며 그저 영정사진 앞에 물을 떠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시신 유기 장소 세 군데. 버리고 남은 시신 완도 도로변에. 제주 피살 시신 찾을까? 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 사건 피해자 시신 바다에 유기 가능성 커.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고유정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5월 31일 피의자가 한 아파트 내 쓰레기장에 강 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 해당 종량제 봉투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이미 소각된 후 인천시 서구의 재활용업체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서 유해를 수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동물의 뼈라는 게 밝혀졌다. 완전 범죄를 염두에 두었는지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세수대야, 청소용 솔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범행 이후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위 물품들을 카드로 결제한 이후 포인트 적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 편집. 여성 혼자서 시신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공범 여부도 의혹 제기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단독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전에 휴대전화와 PC에서 살인과 니코틴, 치사량 등의 살해 계획 관련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였고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신체는 키 180cm, 몸무게 80kg 위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의자의 신체는 키 160cm, 몸무게 50kg가량으로 독극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화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으나 피해자의 혈흔을 검사한 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국과수에 의뢰하여 2차 검사를 한 결과 전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한마디로 여전히 우발적 동기를 주장하는 고유정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물적 증거가 발견된 셈. 고유정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11자 언론에 따르면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해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했다 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태연이 범행 도구를 사면서 마트 포인트를 적립하고 필요 없어서 안 쓴 표백제를 환불까지 받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보여주었다. 전문가들도 보통은 아닌 사람이라며 경악할 따름. 한편 친아들은 범행 시각에 펜션 내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고유정의 내재된 성격이 경계선 성격장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로 추정하고 있다. 마트의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환불한 행위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적이고 격한 행동 뒤에 침착하게 일상적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한 예로 들고 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고유정의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도 첫날부터 모든 진술거부로 일관하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살해 과정의 잔혹성 및 형량에 관하여 사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유정은 졸피뎀을 탄 음료를 이용하여 남편을 잠들게 한 뒤 살인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시체를 토막 내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토막을 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졸피뎀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경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집행유예도 사형선고도 가능. 고유정 재판 쟁점은 이 사건이 시체 없는 살인 사건으로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 역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물론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 무죄가 나온 사례가 꽤 있긴 하지만 무조건 유죄나 극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면 일단 피의자 스스로도 살인 및 시체 훼손은 인정한 바임으로 그대로 풀려날 가능성은 0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다르게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신은 일단 살인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므로 시신을 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흉기로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증거인 시신을 범인이 훼손하여 감추어버린 이상 이런 범행 과정에서의 여죄들 혹은 형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계획살인 여부 등을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버린 것이다. 또한 동기 역시 현장에 고유정과 피해자 많이 있었고 고유정이 입을 다문 이상 사실상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현실이다. 고유정 측 역시 이런 점을 공략하여 여기서 형량을 더 낮추어 보려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섞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언급하며 우발적 살인 혹은 정당방위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변호사들 역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의견을 냈다. 무능한 경찰의 수사 과정.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물론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시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CCTV를 유족들이 구해 경찰에 제출하고 나서야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범죄 현장, 폴리스라인이 전혀 보존되지 않아 펜션 주인이 자체적으로 청소해버려서 단서가 남지 않도록 방치했다. 이에 피해자 지역 주민 60여 명이 경찰서에 초동수사 실패했다고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 계속 늘어나는데 고유정이 긴급 체포할 당시 증거 수집할 때 주요 증거물 중 하나인 졸피뎀이 있는 가방을 빠뜨려 현 남편이 대신 전해주기도 했다. 2019년 8월 7일 경찰청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동부경찰서가 매우 부실하게 수사했음이 밝혀졌다. 그 이후로는 현장 보존 미흡,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 존재의 파악 실패, 펜션 인근 폐쇄 회로, CCTV 내용 미확인 등이다. 부실 수사로 결론남에 따라 경찰은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서장, 제주동부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을 감찰 의뢰할 예정이다. 고유정의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박 전 서장이 유출했다는 공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팀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 지방청 등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유정 엉터리 수사 제주경찰. 유족이 CCTV 찾아줘. 제주경찰 고유정 엉터리 수사의 주민들도 분통.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핵심 증거 졸피뎀. 현 남편이 알려졌다. 고유정 제주서 시신 유기 정황. 경찰 왜 숨겼나? 고유정 부실 수사에 경찰 파면 킹 국민청원까지. 사건 초기 황금 시간 허비, 고유정 부실 수사 제주도민 분노. 제주 엄마들, 고유정 엄정 처벌 촉구 집회. 피해자 49제. 현장 보존 미흡 CCTV도 확인 안 해, 경찰, 고유정 사건 부실 구사 최종 결론. 신상 공개 논란에 관하여. 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 고유정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되었다. 여성 살인범의 신상 정보 공개는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정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정작 얼굴 공개라는 것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비공개와 마찬가지 수준의 상태여서 논란이 생겼다. 사실 피의자 고유정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고 경찰에 진술을 하여 경찰 측이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얼굴 공개되느니 죽겠다 는 고유정, 이유는 아들 때문. 그러나 경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입하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어 얼굴이 공개되었다. 카메라 기자들이 경찰서 통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고유정이 인지하지 못하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공개 이후 경찰은 고유정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유치장의 TV를 끈다고 한다. 고유정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6월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 결정 이후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호송 과정에서 언론 앞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격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가족들과 아들 등을 언급하며 얼굴 공개를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경찰의 설득 끝에 진술 녹화실을 나온 피의자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노출을 차단했다. 그러나 취재진들의 진념으로 결국 얼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고유정의 변호인도 직접 신상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등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한다. 아무리 유치장에 설치된 TV를 끈다고는 하지만 고유정의 변호인이 고유정에게 얼굴 공개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TV를 끈다고 해서 고유정이 자신의 신상공개 사실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상공개는 역효과만 내고 말았다. 신경 변화를 일으키는 듯하던 고유정이 공개 사실을 알게 된 뒤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에 경찰 초긴장. 유치장 TV 끈다. 고유정 얼굴 공개 막으려고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 냈다가 취하. 6월 12일 고유정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차단하여 유가족 측은 물론 많은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유가족 측은 얼굴을 왜 가리냐면서 제주동부경찰청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10일 기존 고유정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고유정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019년 7월 11일 고유정 형사재판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수는 77석, 입석 10석 포함이다. 2019년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 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국선 변호인 선정이 공판일보다 5일 전에 선정되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월 23일로 미뤄졌다.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 2부 정봉기 부장판사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되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가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12일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고유정 재판 과정을 보기 위해 새벽 5시 30분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 재판소 이동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였다. 재판이 끝난 뒤 교도소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10초 동안 잡아당기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그동안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나와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는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소동으로 통쾌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남윤국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된 셈.
이에 대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2019년 8월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진실 그는 고유정 공판이 열리기 직전 선임계를 냈다. 그래서 검찰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자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건 기록을 토대로 변호를 하느냐고 지적받기도 했다. 당연히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사건 기록을 받아본 사람은 그 전까지 고유정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선 변호인이다. 촛불판사로 알려져 있던 박재영 변호사의 경우 고유정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사건이 다른 사건인 위부다들 위문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해당 사건의 변호도 다시 맡으려고 준비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판 직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확실히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뗐는지는 확실치 않다. 첫 번째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세 가지 전략으로 고유정의 감형을 주장했다. 첫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변태성 욕자이며 고유정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죽고 혼자 남은 아들을 육아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니 선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세 번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했고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전 남편을 죽였다. 라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계획범죄임을 추측하게 만드는 인터넷 검색어의 경우 혈은 은 생리 후 지워지지 않는 혈은 때문에 졸피뎀 은 버닝썬 사건 때문에 궁금해서 뼈무게 는 현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 니코틴 치사량은 현 남편의 흡연 습관이 걱정이 되어 검색했다는 상식상 이해하기 힘든 변호를 해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유족 및 검찰 측에서는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인이 선을 넘어 고인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유족 측은 한편이 소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고인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펜션은 사건 이후로 폐업했다. 두 번째 공판은 2019년 9월 2일 오후 2시 예정이다. 8월 22일 작성.